버디들 안녕. 여자친구가 컴백했어요. 예. 버디들, 저희가 역대 최단 시간으로 4개월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버디야. 버디야, 너무 떨린다. 떨리네요. 우리 팬분들이 앞에 있다면 좀 덜 떨릴 텐데. 우리가 그 뮤비 때도 딱 저런 물 웅덩이에서 했었는데 여기서 술 챔피언에서 물 웅덩이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뮤비 때 물 웅덩이에서 이제 사실 사람이 물에서 잘 안 걸어지잖아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그래서 사실 저때 국물을 찌를 때 그 모래주머니를 피곤해서 뭐 컷컷이 보이고 그러나 봐요. 아. 물귀신이다. 아 근데 그때 그래서 모래주머니 달고 춤추는 그 뭐지 훈련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끼리 와 우리 첫 산업 때는 진짜 발 가볍게 잘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안 들어가 봤죠 아직? 네 들어가 보세요. 아, 제가 지금 찍고 나왔는데 일단. 초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촤악 이렇게 하는 게 나왔어요. 물을 이렇게 탁 튀기면 그냥 제가 했을 때는 그냥 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지? 했는데 모니터를 하니까 이게 진짜 물이 촤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쉽게 오늘 세트 사정상 그 팬분들이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팬분들과 함께 녹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맨날 응원 소리 때문에 힘내서 그 녹화할 때 힘내서 했는데 여러분 또 이 예쁜 무대를 보고 예쁜 여자친구를 보고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ASMR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린 언니가 아주 아름답게 인트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랬으면 저예요. 아유 너무 떨려서 어떡하죠? 파이팅! 힘을 주세요. 예쁘다! 잠시만요. 이거 한번 했는데 손이 쭈글쭈글해졌어요. 쭈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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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정말 갓 안무가 엄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전 인트로를 무사히 찍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고마워지. 고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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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린 언니 울었어요. 저도 울 뻔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행복해했답니다. 예린 언니가 눈물을 지금 말리고 있어요. 감동.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자친구의 첫 음방만. 여자친구 파이팅. 2분의 1. 여러분 한 번 더 토끼기 그거 해주세요. 지금은 저희 쇼챔피언 2분의 1 사전 녹화하러 왔습니다. 어제는 그 팬분들이 물 튀길까봐 팬분들이 못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팬분들도 함께하는 녹화라서 너무너무 기대가 또 귀를 기울이면 또 응원은 힘차게가 다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응원은 힘차게 제가 만든 거 아시죠 다들? 예. 오늘 산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분의 1 파이팅 파이팅. 오늘 되게 단 뭐 액세서리가 많아요. 이것도 달고요.
이것도 리본도 달고 팔찌도 했어요. 이 팔찌는 2분의 1 활동 동안 계속 하고 있을 거랬어요. 저는 오늘 버디디 선물이니까 리본을 했어요. 예. KBS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여자친구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동. 감동. 8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29분 꽃가머리 탄생한 날. 예. 경주펑펑 폭주펑 다시 이거 해주세요. 만두린 기다려봐 버디 내가 똑 하나 떼줄게요 똑. 그리고 여기 막 만두가 있겠죠? 우와 뜨겁다. 우와 안 해줄 것 같아. 자 버디들 만두 줄게요 똑. 오늘 세 개를 많이 찍었으니까 이따가 올릴 거예요. 오프숄더인데 고정을 안 해가지고 대기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네요. 하지만 아 왜 나도 오프숄더가 안 되지? 어깨가 좁은가? 이거 반쪽대 하면 다시 올라가요. 하이. 난 오늘 은혜나를 쳤어요. 바이러스 전염되라 무슨 바이러스?
왔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머리를 조금 색다르게 밖으로 빼봤어요. 랄랄랄라 랄랄랄라. 저의 자유분방한 마음가짐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따뜻한 벨벳의 느낌의 뭐냐 하트를 했는데요. 버디들에게 저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빼록. 날도 도는 우리 머리 가에 태어났기에. 이건 내가 골랐어요. 원래 액세서리 잘 안 하는데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 색깔을 맞춤을 해서 두 개를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두 개를 섞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뭐든 오늘은 녹화 때 버디들이 응원석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근데 뭐냐 우리 팬분들도 살짝 잘 시간일 텐데 그렇죠? 목소리가 안 나오면 제가 이거 한 입 줄게요. 아. 제주도 출신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저한테 아꼽다는데 약간 안 좋은 뜻으로 아꼽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꼽다의 뜻이 귀엽다긴 해요.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꼽다. 꽃 달았어요. 꽃을 피우세요. 내 머리로 머리띠. 전 전수 받았습니다. 그런가 봐. 언니한테 하루에 하나씩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 제수 박사거든요. 그런가 봐. 오늘 저희 글을 기울이며 첫 생방문회거든요. 그래서 약간 새롭네요. 이거 생방은 한 번에 가는 거니까 딱 집중해가지고 잘하고 올게요, 버디. 은하는 이제 선옥을 하러 떠날 겁니다. 슈슈. 어머 빨간 친구들 안녕하세요. 빨간 친구의 지금 썸을 치고 있네요. 빨간 친구 안녕. 네, 인사하세요. 자, 눈 두 개, 입 하나, 입을 아 벌리고 있네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지금 언니를 찍고 있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마워 여고했어. 마지막으로 생일 한 번 더 축하해. 고마워.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짜장 좀 먹어. 안녕. 아니 고마워. 여러분 오늘은 엄지와 예린이의 생일 날입니다. 와. 8월 19일 버디와 맞는 세 번째 생일이죠. 우! 버디와 즐거운 사전 녹화를 마쳤는데 진짜 너무 많이 오시고 진짜. 다 응원봉도 열심히 흔들어주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굿! 뒤에 오무지가 있나 보군! 오무지근! 너 내 예쁘게 해줄게. 오, 와 진짜 예쁘다. 어젯밤에 멤버들이랑 생일을 차에서 맞이했는데 너무 아쉬웠어. 어제 모두가 뭐냐 생일 축하 노래를 예쁘게 불러줬어요. 그래서 저도 까먹고 있다가 또 12시에 다 선물을 줬어요. 아직 은하 언니 샀는데 못 받았어요. 신비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그거를 어제 빨리 자고 오늘 아침에 읽으려 하다가 좀 저녁 감성이 읽고 싶어가지고 오늘 밤에 읽으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수원 언니랑 은하한테 못 받았어요. 아침에 정신없을 때 너의 편지를 읽고 싶지 않았어. 뭔가 그 편지에 집중해서 촉촉히 감성이 적고 싶었어. 그래도 신비는 글씨는 잘 썼겠죠. 아니 예뻐. 글씨 진짜 예뻤어. 진짜 예뻤어. 저는 어떻게 넣었어도 명품이죠. 그래서 버디도 아까 말한 대로 짜장면 먹었어요. 잠깐만. 구닥 천재.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그 필름 카메라 약간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다시. 아 그만. 나도. 제가 아까 전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3일이 지났어요, 벌써. 여기 3일 뒤에 맞추십니다. 3일 찍었는데요. 아, 진짜. 일단 어무제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역시 천재. 역시 분위기 천재. 귀엽죠? 아, 귀엽다. 이제 예린 언니의 작품입니다. 야, 이제 너 진짜 잘 찍었다. 이건 좀 잘 찍으셨더라고요. 저도 잘 찍어요. 저 약간 느낌 있거든요. 오늘 예린이와 엄지와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사실 대전 갔다가 차에서 12시에 맞이해가지고 케이크를 못 드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은 것 같아서 다 기분이 제가 다 좋고 그리고 선물도 사러 갔는데 이제 엄지는 제가 딱 생각하고 한 게 있어. 몰랐고 예린이는 더 돌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 됐어 이거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아직 안 했어요. 예린 언니 사랑해요. 예린 언니 사랑해요. 예린 언니 하트 뿅뿅뿅. 예린 언니 사랑해요. 예린 언니 언니밖에 없어. 예린 언니 생일 축하해요. 예린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예린 팀이에요. 어머 진짜 아씨 고맙다. 너 한번 내 마음 들어볼래? 잘 들어봐. 신비야 너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마워. 아 신비 버디가 하는 말을 들어보지 않아? 어 그래 한쪽 줘봐. 띠. 여친 사랑해요. 대박이다. 아, 보딩. 엑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손톱을 못 기르는데 이 정도 길렀어요. 저분보다 길렀죠? 그럴 리가 없는데. 거짓말쟁이네. 이걸 했는데 옷도 분홍색이에요. 오늘 핑크레이디예요. 저희는 대기실에서도 룸메이트예요. 1층, 2층. 은비가 2층에 살곤 하죠. 은비가 먼저 들어왔는데 제가 새 들어서 살고 있어요. 맞아. 내가 방주인. 맞아. 되게 쉽게 상종을 해봤네. 내가 그거지. 우리가 나이 있는데 어려보이고 그렇잖아. 오늘 여자친구가 카트를 카트마다 중간중간에 하니까 잘 찾아보세요. 버디들 매우 감상해. 언니 저요.
이제 이 영상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 쇼챔에서 물가 있는 데서 다들 와 여기서 슬로우를 찍어야 되는데요 막 동작을 이걸 해봤고요 막 이렇게 너무 떨려요 화이팅 이런 게 있겠죠 이 영상의 앞부분에 어느새 4주가 알차고 또 훌쩍 넘어갔네요 오늘 근데 교복 스타일 어때요? 어제 오늘 약간 저희가 교복을 좀 이렇게 입을 기회가 됐는데 역시 여자친구는 교복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또 막방에서 이렇게 딱 입어주니까 되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팬사인회 가면 아마 아쉬움에 담긴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요즘 팬사 때 제가 계속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만날 기회는 아주 차고 넘쳤으니까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막방 무대까지 예쁘게 하고 올게요 파이팅 안녕 믿기진 않지만 막방이네요 진짜 사실 항상 막방은 시원섭섭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섭섭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팬분들이 팬사에서 너무 일찍 활동 끝내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활동을 연달아 두 개 하는데 짧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아니에요 항상 섭섭하고 아쉽지만 그래도 알차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알찼지만 더 알찬 리팩까지의 활동을 위해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거라서 우리 이번 기르기율이면은 아쉽지만 또 바로 기쁜 일이 있으니까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어제는 리얼 교복으로 팬사를 하고 오늘은 교복 의상으로 이제 무대를 하는데 아마 팬분들이 아주아주 좋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막방이에요 한 2주 뒤에 다시 나올 거지만 막방이에요 여러분 활동은 끝났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만나러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활동은 끝났지만 알찬 사주였어요 안녕 둘 셋 안녕하세요 여주입니다 기르기율이 드디어 막방을 했어요 네 뭔가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하지만 여름휴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버디들만 모르는 거예요 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버디만 모르고 우리만 안 할 버디들은 활동이 끝난 게 아니랍니다 근데 버디들은 언제 돌아올 거예요 이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끝내고 나온대요 아 근데 이거 공개될 때쯤에는 티저 막 이런 거 뜨지 않았을까요? 프라이데이 같은 데서 이미 굉장히 근질근질했지만 맞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기랑은 안녕이니까 안녕 기기 안녕 고생 많았고 버디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행복했어요 큰 상을 또 안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교복 공약도 하고 맞아 저희가 할 수 있게 해주고 다 버디들 덕분이죠 아쉽지만 기쁜 마음으로 저희는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안녕.